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대일 리온 서영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커피 좋아하세요? 커피 좋아하죠. 얼마나 좋아하세요? 왜 좋아하세요? 항상 아침마다 한 잔씩 먹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잠 깨시려고? 네, 뭐 습관적으로 먹는다니까. 아, 나는 습관으로 커피를 마시는 남자. 네, 굉장히 젠틀해 보이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커피를 드시는 이유가 정신을 좀 말짱하게 하기 위한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일부 연구기관에 따르면요, 심장질환이나 간질환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커피를 4잔 이상 마시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4잔 정도 마시는 것 같아서 네, 깜짝 놀랐어요. 네. 항상 이 무엇이든 좋은 거라도 많이 과하게 욕심을 내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항상 과한 건 최악이 돼 있죠. 그렇죠. 네. 주식시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매수, 매도만큼 중요한 게 비중 조절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항상 욕심이 과하면 항상 꼭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항상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비중을 많이 실은 종목이 가지 않은 그러한 징크스라고 할까요? 네, 머피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서 아, 나 이 습관이 정말 안 좋은 습관인 걸 알면서 계속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욕심을 부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오늘 저희 한 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습관을 고치는 시간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서영원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아픈 계좌를 치료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정말 정말 다양합니다. 먼저 전화상담은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역시 1시간 전부터 정말 뜨거운 채팅창의 그 열기가 대단한데 종목에 대한 이야기 올려주셔도 돼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궁금하신 점까지 올려주시면요. 서영원 전문가님께서 잠시 후에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고 나면요.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까지 드리니까요. 이 시간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저희는요.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은 물론이고 서영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긴 USB도 드리고 있습니다. USB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셔서 어떤 분을 드릴지 매일매일 고민입니다. 네. 네, 그래도 꼭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요새는 이제 받으셨다 해서 너무 유익하게 공부하고 있다 하시는 피드백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주인공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종목상담 119. 그냥 가만히 앉아서는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USB가 필요한 이유를 절실히 적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는 서영원 전문가님의 매매기법이 담겨있는 USB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3일 문자 체험권도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응원의 메시지나 아니면 종목 상담 어느 것이든 샵 3772번을 통해서 참여만 해주셔도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푸짐하게 함께하고 있는 종목 상담 119. 7월 첫 거래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출발!
네, 종목상담 119 목요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중 중간에 목요일이긴 합니다만 어저께부로 이제 상반기가 끝났고 오늘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반기 계좌가 좀 어떠셨는지 상반기 계좌가 어떠셨는지 상당히 좀 궁금한 부분이고요. 비록 좀 어려웠었다 하셨더라도 하반기에 대한 부분들 잘 준비해 나가신다라면 아직 1년이라는 시간에서 절반이 남아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고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종목 신청을 하시면서 함께 또 상담을 받아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항상 제가 오늘 목요일 원래 공개 방송을 방송 끝나고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시스템 사정상 오늘 좀 진행이 좀 되지 않고 다음 주 수요일 공개 방송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하반기가 이제 시작된 만큼 하반기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반기 주도주 대공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장중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7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15시 30분, 3시 반까지 장중에 공개 방송이 진행되니까 많은 참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 안내 방법 설명해 드리면요. 샵 3772번으로 참여라는 두 글자를 보내시면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자로 전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자 받아보셔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에 종목상담 119,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죠. 종목상담 119를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은별 씨 얼굴이 나오는 홈페이지를 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 하단으로 스크롤 내려보시면 제가 이렇게 가운데 있죠. 7월 7일 수요일 8시 30분부터 15시 30분 방송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상담 119를 항상 진행하다 보면 제가 좀 시황이라든가 여러분들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서 조금 항상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공개 방송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함께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마감 시황 살펴보면서 종목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코스피는 좀 혼조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던 반면에 오늘 코스닥은 올해 들어서 신고가를 좀 갱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뭐 최고 역대 신고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과거 닷컴 버블 때 워낙 많이 상승을 했던 흐름이 있다 보니까 그 가격대를 회복하기에는 아직 먼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신 지 몇 년, 한 10년 이내로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구간대가 코스닥의 최고가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장중하 때 최고가를 좀 갱신을 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죠. 이번 주에 코스피도 계속 신고가를 갱신을 했지만 지금은 현재 3,300포인트 조금 아래로 내려온 모습들이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시가 상위 종목들의 10개를 잘라서 뚝 살펴보신다면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전체적인 주도주와 함께 움직였다라기보다는 특정 종목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지수는 왜 신고가인데 내 계좌는 왜 이래? 라는 부분들을 좀 느끼실 수 있는 좀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자리에서 지수가 꺾여내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현재 구간에서의 종목 역시 썸머랠리를 좀 준비하는 따라가는 그런 장세가 앞으로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런 흐름들이 나온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외국인 수급과 환율의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적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장중한 때 매도였다가 좀 매수를 돌아서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낮은 모습이고 특히 선물에서 좀 매도가 좀 컸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환율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전일은 상당히 좀 강했죠. 워낙 강세가 이어졌던 반면에 오늘은 다시 1130원을 좀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는 점에서는 최근의 환율의 변동성이 조금 혼조세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종목들 함께 따라가는 부분들이 나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들을 체크해 나가보시면서 워낙 강세로 가는가 아니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가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나가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내 종목에 대한 전략들을 세워나가시는데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간단한 시황 좀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또 종목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종목 상담에 잘 참여할 수 있고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은별 씨께서 또 설명 듣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7월의 첫 거래, 오늘 7월 첫날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더웠었죠. 네, 수도권에는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뜨거워지는 날씨만큼 내 계좌도 뜨거우면 참 좋으련만 속만 뜨겁게 타오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불타오르는 내 계좌를 위한 방법 서용훈 전문가님과 찾아보시기를 바랄게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이 열려있는데요.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활짝 열려있습니다. 문자와 유튜브를 통한 참여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궁금하신 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발빠른 상담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릴게요.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고 나면요, 제가 이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푸짐하게 챙겨드리니까요, 양손 두둑하게 선물도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하반기 주식시장 대응 방법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기법이 담겨있는 USB 오늘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USB가 필요한 이유를 넣어서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USB 신청해주시는 분들도 1시간 동안 채널 고정해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전화나 문자, 유튜브를 통한 상담을 신청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USB를 신청해주시는 분들, 특히나 문자 상담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3일 문자 체험권도 함께 챙겨드립니다. 나는 문자 체험권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서용원 단 세 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와, 정말 많은 분들께서 궁금증들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빠르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혹시나 많은 신청들도 하셨을 텐데 나는 신청이 안 돼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노란톡을 통해서도 항상 신청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장중에 제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종목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고 제가 하루에 한 10분 이상 20분 정도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하단 자막을 통해서 QR코드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로 코드는 스캔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참여 코드를 입력하라고 뜰 겁니다. 참여 코드는 6969 네 글자를 네 숫자를 적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나는 QR코드 스캔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 세자를 적어서 보내주시고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응원의 메시지까지 또는 USB를 필요한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5분 추첨해서 USB까지도 여러분들 제공해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좀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일단 전화 연결이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핑거요. 핑거? 네. 네,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아, 2만 5천 원에 5%요. 비중 5%시고요. 네. 이 종목은 사실 조금 생소한 종목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종목에 좀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아, 이거 저기 전문가님이 네. 이거를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전문가님께서? 네, 네네. 그런데 아주 좋은 주식이고 뭐 흙 속에 아주 진주라고 그렇게 해서가지고 네. 신뢰감이 가가지고 그냥 잘 모르면서 이걸 샀더니 네. 아마 몇 개월째 꼼짝을 안 하고 내려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생소한 종목인데 시청자님이 네. 어떤 근거에서 이 종목을 사셨는지 참 궁금했거든요. 근데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은 1월 달에 신규 상장된 종목이에요. IPO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신규 상장이 된 종목인데 이제 네. 보시면은 첫 거래일
첫 거래일 날 3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고 상당히 변동성이 네. 심했어요. 그러다가 네. 이제 최근에 쭉쭉쭉 흘러버리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청자님께서는 제가 볼 땐 한 3월 달 경에 좀 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네. 근데 어떻게 여기서 다시 더 사진 않으셨네요. 그죠? 아직까지. 그냥 냅두셨던 거예요? 아니 계속 내려가니까 더 살 겁이 나셨군요. 네. 아, 좋습니다. 일단은 이 핑거 같은 경우 제가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핑거에 네.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네. 신규 상장 종목은 다 네. 지금 열어보시면 최근에 뭐 카카오 게임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빅히트도 있었고 한때 뭐 여러 종목들이 굉장히 이슈가 많았던 종목들이 많았잖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있었고 그런 종목들을 네. 보면 처음에는 뭐 따상이다 하면서 막 변동성과 거래량이 터집니다. 근데 보통 이 신규 상장 IPO를 시작하게 되면 그 전에 공모를 받거나 아니면 사모를 통해서 주주들이나 아니면 청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미 선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네.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을 하자마자 IPO가 되자마자 언제 팔아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뭐 기관 투자자라든가 외국인 투자자라든가 아니면 대주주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제 보호예수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묶여있는 자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보통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기준이 돼요. 그러다 네. 보니까는 지금 보시면 1월 달에 상장을 했으니까 지금 7월 달까지 6개월 정도 지난 상태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그때 흐름들을 보면 보호 예수 물량이 네. 풀려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많이 갖고 있는 좀 기관 수급이라든가 대주주 수급들이 지금 IPO에 상당히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기업은 가격이 네. 높게 책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량이 이렇게 나오면서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 준 거예요. 네. 최근까지도 6월 6개월까지도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1년치에 또 보호예수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 네. 시기에서는 조금 당장 움직이긴 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규 네. 상장 종목은 아예 청약을 넣어서 진행을 하시던가 조금 초보자분들 접근하시기 조금 어려운 종목일 수 있으니까 다음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핑거라는 종목 자체를 보시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B2C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라고 하는데 이 지금 뭐 은행이라든가 뭐 네. 금융기관의 이 서비스를 만드는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이 핀테크 그다음에 이 언택트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은행들도 지금 어플을 다 통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슈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나 기업 성장성은 상당히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단 1분기에 실적이 좀 지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네. 전환사채, 즉 상장을 함으로써 이거에 대해서 손실을 메꿔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시적인 좀 실적이 안 좋아졌다라고 공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네. 부분들에서는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 생각보다 상장기업된 흐름으로써 뭐 실적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일단은 매수가를 좀 기다려보시거나 아니면은 네. 지금 18,300원 자리에서 좀 등락 거듭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조금 한 22,500원 정도에서는 좀 저항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네. 좀 등락 거듭이 지금으로부터 한 1, 2개월 더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좀 분할 매수를 더 해나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일단 매수가 넘어가는 부분들을 그대로 5% 비중해서 갖고 네. 계시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걸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걸 찾기가 어려운데 보호예수 네. 물량이 언제 또 대량 물량들이 풀리는지 네. 이거 한 거래소 사이트 들어가면 찾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네. 좀 보시면서 기업은 나쁘지 않지만 보호예수 물량을 좀 조심하자라는 차원에서 비중을 많이 실기보다는 지금은 일단은 들고 계시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지금은 홀딩하셔도 기다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은별 씨께서 또 선물 안내까지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열심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해 드릴 텐데요. 네. 이름은 이렇게 귀여운데 우리 시청자님 속을 썩이고 있네요. 그렇죠? 네. 제가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님 속 썩이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어질 수 있도록 좋은 선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행복하자라고 네 글자를 힘차게 외쳐주시면 돌림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행복하자. 행복합시다.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께서 남은 이 반년이 꼭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전문가의 유료 상품을 넣어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전화로 연락드리는데 2주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받고 싶은 선물입니다. 네, 우리 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함께 저희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을 통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예정인데요. 전화상담 원하시는 분들 023772-0256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문자상담이나 유튜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으셔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상담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종목 상담하시고 나면 제가 돌려 돌림판 시간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도 팡팡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가득 담겨있는 USB 오늘도 드려야겠죠. 7월 첫 거래일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좀 문자를 보내주시고 USB를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USB가 필요한 이유를 적어주시고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를 살짝 넣어서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간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종목 상담이나 USB를 신청해 주시면 3일 문자 체험권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챙겨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시청자님께서 또 좋아하시는 선물이 나오셔가지고 저 또한 기쁘고 또 오셔가지고 저와 또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으시면서 핀거에 대한 부분들도 자세하게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종목 상담 신청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열려 있으니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오늘 신청이 안 됐다 하셔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노란통을 통해서도 제가 종목 상담을 장중에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참여코드 6969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문자를 통해서도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서용원이라는 이름만 입력하셔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방법까지도 좀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준비를 해놓으셨다가 내일 종목 상담 시작할 때 함께 종목 상담 좀 받아가시고 장중 시황에 대한 부분들 전략도 한번 받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도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서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공부를 전하셨어요? 예, 네, 한화요. 한화? 예, 예. 네, 네. 그리고 매수가랑 비중은 얼마일까요? 예, 32,000원에 15%요. 32,000원에 비중 15%시고요. 언제 예, 예. 매수하셨어요, 이거? 뭐 한 달 좀 됐어요. 한 달 동안 계속 횡보했죠? 예예 예. 계속 조금 갈라나 보다 하다가 또 떨어지고 네. 예, 왜 이렇게 그냥 힘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 종목을 사실 이렇게 사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있을까요? 아 처음에 하나 시스템을 샀었는데요. 하나 시스템이요? 예예 예, 예. 하나 시스템을 샀었는데 예, 못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더니 좀 이렇게 계속 행보만 하고 있네요. 좋습니다. 일단 한화라는 종목 자체는 뭐 지주사죠. 그러니까 뭐 에어로스페이스, 뭐 케미칼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이 다 짬뽕 돼서 그걸 실적이 좋게 나오면 여기도 좋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네. 한화그룹 같은 경우는 최근에 흐름도 좋았죠. 우리 시청자님 말씀대로 한화케미칼도 굉장히 괜찮았고 그다음에 네. 최근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올라오고 있고 뭐 한화케미칼 쪽도 뭐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냐?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르고 조금 횡보에 좀 조정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봐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사실 이렇게 지주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네, 네. 요새 들어서 그래도 뭐 배당률도 이제 서서히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좀 배당이 굉장히 짠 나라였는데 이제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이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지주사로서 이런 핵심 기업들도 괜찮게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이시는 화면이 한화의 주봉 차트예요.
근데 네. 여기서 이렇게 4등분을 해보면 고점 대비 저점에 대해서 4등분을 나눈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지금 3만 9천, 3만 1천원 언저리에서 못 가고 있잖아요. 네, 이제 네. 여기서 이 파동이 올라앉아야 이제 더 추가 상승 4만 원까지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으니까 쉬어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래도 저점을 높여 나가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뭐 떨어지는 수준의 흐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적들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 같은 경우에는 뭐 계열사들의 실적들이 워낙 좋았어가지고 올해 1분기가 8,400억이었거든요. 작년에 전체 실적이 1년 실적이 1,400억이었고 제일 좋았던 최근에 근래 좋았던 게 6,300억이었는데 올해 1분기 8,400억 냈으니까 당연히 뭐 올해 실적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기업의 청산 가치가 지금 4만 4천 원에 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4만 4천 원의 청산 가치가 어떤 뜻이냐면 현재 이 기업을 다 현금화해가지고 주주들에게 얼마 돌릴 수 있어라고 하면 4만 4천 원까지 돌릴 수 있어라는 얘기예요. 근데 네네. 지금 3만 원이면 아직까지 싸다라는 인식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좋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뭐 매수가가 3만 2천 원대이시면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조정이 더 나올 수는 있어요. 한 3만 원대까지는. 그러면은 네. 그때 돼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시고 지금은 네. 일단 좀 냅두신 다음에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신다라면 전고점 넘어가는 흐름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거고요. 2분기 실적 발표되고 뭐 실적이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거기를 반영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적어도 저는 매수가 넘어간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네.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도 해도 괜찮을까요? 추가 매수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지금 이미 시청자님이 손실 구간이시니까 예를 들어서 한 예예. 3만 원, 1천만 1천 원 이하권이 쭉 내려오면 손실이 좀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예예. 바로 사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예. 그 하락에 대한 파동을 어디서 멈출지는 사실 알 수 없잖아요. 조정이. 예예. 그러니까 예예. 여기서 한 3만 원까지 나와도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냅두셨다가 언제 분할 매수를 예예. 하시냐면 하락이 나온다. 예. 그럼 하락이 나올 때 사시지 마시고 하락이 예. 다 나온 다음에 이렇게 전환되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다 떨어졌다가 돌리는 시기들 있잖아요. 이런 네네. 자리에서 조금 무릎에 산다 해도 이게 크게 문제되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갖고 이런 종목은 좀 무겁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여유를 네. 갖고 좀 분할 매수를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전고점까지 넘어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다려요? 이거는 될까요? 저도 네. 모르죠. 모릅니다. 그렇지만 네. 뭐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일단 좋아서 올해까지도 네. 흐름들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뭐 한화, 그다음에 뭐 LG 이런 기업들은요. 사실 과거에는 굉장히 무겁게 움직였던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네네. 최근에 뭐 주린이다 하면서 막 동학개미다 하면서 주가가 막 이제 다가으니까 이런 종목들도 막 따라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내 투자 성향에 맞지 않다라고 한다라면 네네. 뭐 수익권에서 나오시고 나는 뭐 이 정도는 네. 그냥 잡아놓고 그냥 지켜보고 다른 종목도 매매하겠어라고 한다라면 냅두셔도 충분히 투자 가치로서는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하고요. 또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또 질문 주세요. 그럼 제가 또 중간에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은별 씨께서 네. 예, 극진인데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별 씨께서 네. 또 선물 한 대 도와주시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담은 괜찮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자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좀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상담 속 시원하게 받으신 만큼 전략 네. 잘 세우신 다음에 수익 꼭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청자님 저희 방송 좀 자주 봐주시나요? 네. 그러세요? 이번에는 네,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릴 차례인데 시청자님께서 좀 난 외치고 싶었던 구호 있다!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다면 제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네. 그러시면 시청자님께서 나는 네네. 부자 될 거야! 라고 외쳐주시면은 제가 뭐 힘차게 돌려볼게요. 예, 나는 부자 될 거야. 꼭 부자 되세요! 가요. 어떠한 사물이 나올지 우리 청자님 부자 되신다고 119 안 보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예. 돼요. 선물은 햄버거 세트에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저희 청자님 저희 한 달 정도 기다려 주시면요. 저희가 문자로 선물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저희 종목 상담 이어가 봤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상담 진행이 됩니다. 내 종목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 문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고민들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전화 상담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 건당 100원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과 문자 상담은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궁금하신 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서용호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상담 끝나고 나면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서용호 전문가님, 정말 전략 잘 잡으시죠? 그 전략 잡는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USB를 신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과 함께 USB가 필요한 이유를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열심히 본 다음에 문자 중에 다섯 분을 추첨을 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기 직전에 발표가 되니까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3일 무료 문자 체험권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아보실 수 있는 체험권이고요. 제가 추첨을 통해서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빠르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또 햄버거 세트 받아가셔가지고 또 맛있게 드시고 또 종목도 오래 기다려야 된 만큼 편안하게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매도 타이밍 잡는 거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종목 선정하는 부분들, 포트폴리오 짜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들 꼭 USB 신청하셔가지고 받아보시면 여러분들의 주린이 탈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 신청하셔서 꼭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 상담도 계속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네. 궁금해 전화 오셨어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네, 삼성 엔지니어링. 네, 네, 매수가 25,400원이고요. 네. 비중 20%입니다. 비중 20%요? 네네네. 최근에 사셨죠? 아, 몇 주 안 됐어요. 한 일주일? 일주일? 예예예. 예, 예. 너무 높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게 궁금해 전화주셨어요? 불안하셔서? 아니, 불안한 것보다 네. 저기 건설업종은 네. 앞으로 전망이 좋아서 매수를 했는데 네. 이게 조금 이제 며칠 전에 한꺼번에 7%가 확 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맞아요. 그러니까 종목 분석을 잘 했고 그래서 네. 전망을 보고 접근했지만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 불안한 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네네. 항상 그 멘탈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 우선은 물론 분석 자체가 나쁘시진 않아요. 근데 네.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무조건 다 건설 쪽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실적도 좋았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주가가 이미 반영이 됐나 안 됐나 이거를 체크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 사실 지금 올해 4월 달 지금 한 두 달 사이에 갑자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4월 달부터 한 두 달 세 달 사이에 한 15,000원 밑에 있던 종목이 28,000원까지 올라간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네네. 단기간에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네. 대해서는 일단 기간 조정이 좀 나왔다. 라고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온 게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좀 너무 늦게 잡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뭐 여기서 손절하고 나와야 되나요? 이건 또 아니죠. 왜냐하면 기업이 안 좋으면은 뭐 당장 매도하고 나오겠지만 좀 마지노선을 잡아놓고 좀 시나리오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 현재 이 차트 일봉상의 흐름들을 보면 이날 6월 29일 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거든요. 근데 그때 네네. 외국인들이 240만 주를 팔았어요. 외국인들 240만 주를 여기 화면에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240만 주를 팔았고 네네. 그다음에 개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 조금 아쉬움은 있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내놓기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단기간에 워낙 상승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판다고 해서 뭐 외국인 다 팔아버리고 뭐 우리 개인 투자자 같이 막 완전히 완매도하고 다시 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좀 잡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흐름들을 보시면은 제가 아까 전에도 4등분선을 좀 보여드렸는데 현재 딱 가격대를 보시면 이렇게 N자 파동을 그리는
있는 자리에서 24,000원 언저리, 23,700원 언저리가 어느 정도 지지대는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돌리면 저는 매수가를 넘어가는 흐름들은 다시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절반 이상을 좀 그래도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바로 이렇게 또 치고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이제 좀 등락거듭을 보이니까 매도했다가 다시 관심 있게 보시던가, 아, 난 그래도 이 종목이 좀 분석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일부라도 좀 매도를 하시는 걸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21선이 살짝 이탈이 되면 현재 가격대에서는 22,000원에서 21,500원짜리까지는 좀 열어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벌써 손실이 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21선 자리를 일단은 좀 잡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다음부터는 종목들을 좀 공략하실 때 아직 오르지 않은, 지금 특히나 코스피 지수가 3,300포인트를 터치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테이퍼링 뉴스다 뭐 이런 얘기 나와서 한번 좀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기업 내용은 좋은데 주가가 그동안 오른 거를 확인 못하면 좋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지금은 좀 접근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종목 선정은 나쁘지 않지만 접근이 잘못되지 않았나라면서 조금 어느 정도 손절가 23,000원짜리 좀 잡고 살펴보시고 다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너무 좀 실망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죄송스러운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좀 마지노선을 잡고 대응을 해야 또 우리가 다음 투자에 대한 기회를 또 잡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그 점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그러면 23,00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이만 제가 산 가격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오늘 보시면 양봉으로 딱 만들어 놓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돌림이 나오면 여기서는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넘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또 편안하게 수익 실현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진작에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은별 씨께서 선물 안내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예쁜 은별 씨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선물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청자님, 이 아쉬움과 안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전화 상담이 이어졌어요. 네. 우리 시청자님께 생각하신 목표가는 얼마이셨어요? 제가 산 가격보다 한 위로 조금 더 봤는데. 네. 전문가님 말씀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마음으로는 바랄 수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셨던 목표가를 시원하게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아, 네. 생각하는 목표가는요? 네. 27,000원요. 알겠습니다. 27,000원 갑시다. 봐요. 네.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돌림판에 돌려봤습니다. 그래도 더 부르셔도 되셨을 것 같은데 과연 선물은 아메리카노 한 잔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 문자로 선물 발송되고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 한 분 한 분과 함께 자세한 상담 이어가는 시간이었는데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유튜브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USB 신청을 해주셔도 저희가 잠시 후에 USB를 선물로 드리도록 할 텐데요. USB 원하시는 분들은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 더더욱 올라가신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USB나 아니면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요. 3일 문자 체험권까지 챙겨드리고 있어요. 그럼 또 빠르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는 목표가까지도 한 번에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죠? 어설프게 올라가면 자꾸 팔게 되니까 한 번에 올라오시면 또 그런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제 문자를 통해서 좀 종목 상담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또 문자를 보내주고 계세요. USB도 신청해 주시고 어떤 분은 미안하지만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시는데 미안하실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종목 상담 시간이시니까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고 오히려 제가 죄송하죠. 왜냐하면 다 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셔서 누구를 해드릴지 모를 정도로 많아서 좀 그런 분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0839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란톡에서도 본 것 같은데 네오이즈 홀딩스 매수가 42,000원 비중 20% 너무 힘드네요.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42,000원이면 상당히 오래됐죠. 좀 주가가 계속 힘없이 좀 하락해버리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42,000원대면 이 가격대거든요. 이 가격대에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한 3개월 동안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네오이즈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네오이즈도 함께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차라리 네오이즈는 좀 주가가 움직인 부분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두 종목의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네오이즈 홀딩스가 원래 더 좋았어요. 근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조금 판단을 하셨다라면 네오이즈 홀딩스는 이미 시세가 낮기 때문에 이 종목을 신규로 접근하기보다는 네오이즈를 접근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나왔을 거고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미 주가가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신규로 접근할 자리는 절대 아니다라는 점에서 다음부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리에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조정이 나올 만큼은 나왔습니다. 과거에 한번 상승 흐름 나왔다 꺾였던 움직임들 자리에서 여기 갭 메우는 자리 직전까지도 좀 나왔다가 이제 횡보하는 구간대가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라면 29,000원 자리가 이탈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한 27,000원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바닥권에서 최근에 이렇게 수급들이 조금씩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는 흐름들이 나올 거고 절대로 이 종목은 정말 호재성 뉴스가 나오지 않는 한 바로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좀 다행인 것은 최근에 이제 중국 판호 관련된 얘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게임주들이 조금씩 이제 들썩들썩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오이즈도 움직인 부분인데 이제 펄어비스 쪽에서 먼저 나왔어요.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을 중국 판호가 이제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다른 게임들도 좀 판호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안고 얼마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될 텐데 지금은 매물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가격대에서 무조건 기다리지 마시고 저는 일단은 35,000원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절반은 무조건 매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33,000원 이하권이 왔을 때 다시 재편입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이거 무조건 매수가 들고 계시면 평단가 맞추기 쉽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2514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케미칼 매수가 309,000원 비중 15%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손절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 주셨는데 좋습니다. SK케미칼의 경우는 지금 바닥권이긴 해요. 일단 어느 정도 바닥은 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기다려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조금 안타까운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올라갔을 때 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는 다중바닥 자리인 24만 3천원 자리를 좀 손절가로 잡고 받는 거는 매수가 한번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이 바닥 다지면 매수가 넘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우선은 좀 홀딩 관점으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문자 상담 좀 받아봤고요. 우리 또 은별 씨께서 좀 설문하기 전에 유튜브 하나 더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헝그리님께서 또 올려주신 종목이 있네요. 대한유학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매수가 24만 500원, 비중 30%, 24만 원대. 저는 이거는 지금은 사실 뭐 대한유학 기업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건 차트 보면 딱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차트 고점 자리 두 번 터치하고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 자리에서 그래도 다행히 매수가가 최근 매수가세요. 저는 목표가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25만 5천 원 자리 목표가 딱 잡고 대응하시고 전저점 깨질 때는 손절을 잡고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단기 반등만 노리시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세한 부분은 또 노란톡에서 제가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문자와 유튜브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문자 유튜브 상담 당첨자분들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0839번님 네오비즈 홀딩스 상담 받으셨는데요. 한번 제가 힘차게 돌림판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과연 어떠한 게 나올지 돌림판을 힘차게 돌려봤는데 우리 시청자님께 손절을 걱정하실 정도로 고민이 깊으셨는데 좀 고민 해결되시길 바라면서 아메리카노 한 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 SK케미칼 상담 받으신 2514번님 돌림판도 빠르게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돌림판이 힘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양념치킨 3조각이 당첨되셨습니다. 우리 네오이즈 힐딩스 그리고 SK케이블카 상담받으신 두 분은요.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지금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 상담을 받으신 헝그리님입니다. 이번에도 힘차게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간증 잘 노려서 나오세요.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돌림판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헝그리님도 항상 함께해 주시는 분인데 아메리카노 두 잔. 한 잔이 아닙니다. 두 잔 챙겨드릴게요. 샵 3772번으로 유튜브 닉네임과 오늘 날짜, 당첨되신 선물 명까지 보내주시면요. 확인 후에 저희가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금요일장 전략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해 봤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또 많은 분들 해드리지 못한 점, 또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노란톡을 통해서 참여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참여코드 6969 입력하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주 리뷰와 다음 주 전략에 대한 부분들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들 좀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6월 21일 날, 6월 20일자죠. 6월 21일 날에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DB하이텍을 좀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보시기보다는 이 종목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제한된 모습들이 있는데 DB하이텍은 오히려 추세를 타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기관들의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제가 그때 목표가를 6만 5천을 잡아드렸는데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좀 노려보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다시 만약에 6만 원 이하권이 나온다면 눌림목 자리에서 재매수할 수 있는 전략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점들 기관 수급도 체크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시고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관심 종목은 조금 좀 반대 개념으로 흐름들을 좀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살펴보실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원비디어라는 종목입니다.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학창시절 때 이 대원에서 나오는 만화책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만화책을 원래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제는 웹툰 사업과 애니메이션 콘텐츠 쪽으로 이제 또 발전을 해서 사업이 이어지는 부분이죠. 최근 들어서는 유튜브까지 개설을 해가지고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뭐 게임과 관련된 흐름들 이슈도 좀 상당히 좀 부각받는 있는 모습이에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특히 중국발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죠. 우리나라 이 웹툰이 과거에는 일본이 만화의 강국이었다라면 우리나라 최근에는 한국 만화가 상당히 또 해외 수출까지도 좀 이어지면서 좀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적 개선세도 확실하게 뚜렷하게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거든요. 올해 1분기가 39억이었어요. 근데 작년 실적 전체가 보시면은 72억 정도였는데 그럼 벌써 한 반기 만에 이제 작년 실적들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수급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유보율도 1300%로서 충분히 좀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 화면을 보시면 대원미디어가 이렇게 급등을 했던 흐름들이 있었어요. 근데 현재거나 저점을 다시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구간에서 일단 4만 원 이하권에서 좀 매수가 관점으로 좀 살펴보시고 목표가는 4만 2천 원에서 4만 3천 원 사이 이렇게 한번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하셔서 좀 살펴보시고 손절가는 3만 5천 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점들을 살펴보시면서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드릴 수 있겠고 일단은 이번 주는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대응하시면서 다음 주 전략 하반기를 대어나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과 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배 씨께서 마무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시간 힘차게 달려봤습니다.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유익한 시간 보내셨을까요? USB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셨는데 당첨자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당첨자분들
다섯 분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성함과 함께 주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확인 후에 USB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저희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찾아옵니다.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